요즘에 삶이 좀 뭔가 재미가 없다 해야 되나? 약간 한 번씩 과자 먹고 고래비 가기도 하고 나가. 약간 잠깐. 아니 나가. 끝내. 머리 감았어요? 머리 매일 감죠. 방금 감으신 것 같은데? 충격적이네요. 고민 어떻게 되시죠? 약간의 인생 고민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서울대 경영이 고민할 게 있나?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약간의 삶이 무료하다 해야 되나? 약간 인생 고민이긴 한데 왜냐면은 제가 원하는 대학이나 과에 맞는데 뭔가 모르게 더할게 많이 남아 있고 과제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삶이 좀 뭔가 재미가 없다 해야 되나? 게임도 하려는데 게임도 뭐만 하면은 순간 질려버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봐도 요즘에 다 봤던 거라서 뭔가 할건 없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시간만 가고 있고 요즘에 일단 할게 그냥 뭔가 없는 게 고민이에요. 나 연애를 해야 돼. 저기요. 아 제가 해봤는데 아 여러분들 안 돼. 아 내가 이거 나도 이거 다 해봤어. 과제도 저기요. 해보고 슈바 코로나 때 뭐도 자, 해보고 게임도 지금부터 해보고. 민호가 민호에게 하는 주성아 조언. 사실은 이제 이게 전형적인 대입병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치. 대입병이 조금 일찍 찾아왔어요. 주성 씨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두 개가 있어. 자 연애를 위한 대시 아니면 군대. 아. 아 진짜 이게 맞아. 이게 팩트 여러분. 둘 중에 주성아 이거 정말 냉정해야 돼. 우리 코로나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오히려 아니, 근데 이걸 사 연애는. 그때 약간 공개적으로 한번 연애는 줌에서 차여가지고 상태가 지금 진짜림이었거든요? 아, 과제 제출 아직 안 했어요? 과제 제출 아직 안 했어. 과제 제출 아직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버퍼링 아 그래서 일단은 아, 꼭 대박. 군대는 또 내년에 한 5월에 갈까 생각 중이 돼서 이나마 1년 동안 좀 놀아볼라 하는데 야, 카투사는 썼어? 카투사 쓰려면은 그 영어 지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시험 안 쳐가지고 주성 씨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공부가 10대에서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어? 치유한다, 치유. 이해 못했대. 자, 웃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지해져. 당신은 지금 공부를 끝내고 난 이제 공부가 없는 세상으로 왔는데 여기서 슈바 왜 과제가 쏟아지고 내 그건 머리 스타일은 맞지. 왜 지금 이러고 나는 왜 소개팅에서 차였고 지금 이런 게 고민인 거 아닙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무 지금 입학한 2021학번 새내기 친구들이 많이 갖고 있을 고민인 것 같아요. 고대생의 서울대생 일침. 많이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은데 근데 주성 씨도 이런 고민을 꺼내기 어려웠겠죠. 왜? 본인도 서울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또 자기가 고민 있다고 말하기 또그 속내를 꺼내기 어려웠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한 번씩 삶이 힘들거나 심심할 때마다 과자 먹고 고래비 가기도 하고 나가. 약간 잠깐. 나가. 저도 대학교 처음 가서 주성 씨랑 똑같이 느꼈는데 이제 졸업생 입장으로 제가 대학에서 얻은 게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미. 저는 이제 2학년쯤부터 처음으로 술을 마시다가 해 뜨는 걸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는데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것도 좋죠. 이제 입시를 안 해도 되니까. 첫 번째 재미.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예요. 제가 봤을 때 서울대의 메리트는 그냥 말이 서울대지 별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 졸업생들이 이제 사회 각각의 위치에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학부 때그 인연을 쌓아둘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미미민우가 말한 것처럼 공부죠. 공부가 뭐 수능 공부가 끝이 아니잖아요. 뭐 학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제를 좀 열심히 해볼 수도 있고 진로를 고민해볼 수도 있는데 뭐 공부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저는 이세 개가 되게 대학을 다니면서 얻은 점인 것 같아요. 뭐 연애도 하면 좋고. 근데 요즘에 약간 코로나라서 그런지 여러 사람이서 만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술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어색하니까 술로 풀어야 되는데 약간 술을 내가 안 마신다고 내가 하면은 이제 애들이 또안 부르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 또 끼어서 좀 친해지려면은 또 가서 나 마시면서 놀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게또 그러니까 술 마시면 달리는 스타일은 제가 또 아니어서 그러니까 주량이 약하신 거예요? 아니면 술을 아니 싫어하는 주량은 강해요. 주량은 좋은데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거예요? 아... 근데 사실 미안하다, 수정아. 근데 사실 대학교 때는 술을 아예 안 마시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다 그런 자리에 나갈라 하는데 근데 근데 사실 또 나가면 지금이 뭐할 때냐면 미팅, 과팀, 그쵸 미팅 소개팅 그거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래요. 맞아. 근데 그리고 뭐 미팅도 한번 MT 해봤어요. 그치? 해봤는데 이게 약간 이 코로나 때문에 5인 제한이니까 4명 2대2라 보니까 미팅 원래는 3대3 4대4가 국룰인데 야야 네가 화끈하면 2대2든 3대3 그뭔 상관이야. 그래 2대2에서 아니 잡아야지. 물론 난못 잡았어. 근데 2대2 약간 민망하겠다.
야, 지금 놀 수가 없네. 인생이 재미가 없다. 무료하다라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달려왔는데 대학교 가서 그거에 대한 한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다들 공통인 것 같아 이거는. 주성 씨 근데 남자분들은 난 솔직히 빠른 군대 테크 나쁘지 않다 보거든. 확실히 지금 표정 봐봐. 표정 자체가 벌써 너 입대하고 3일차야 표정이 딱 지금 입영이거든? 근데 은근히 이게 나쁘지 않아. 왜냐면 나중 가서 어차피 똑같이 후회하거든. 맞아. 저 27살인데 제 친구 중에 지금 군대 가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진짜 후회해요. 그냥 빨리 올 걸 하고. 동아리는 안 해? 지금 그래. 안 들어갔어? 동아리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해서. 무슨 동아리? 경영대 내에 있는 건 일단 기타 동아리. 중앙 동아리는? 중앙 동아리는 아닌데 그냥 약간 천문학 별 보는 동아리 하거든. 천문학? 야 근데 별을 못 봐? 아 근데 천문학 동아리 연애하고 싶으면 들어가라고 소문나 있어요. 아니야 내가 소문나 있어서 원래는 안 갈라 했는데. 약간 농담처럼 네. 연애하고 싶으면 천문학. 별 조금도 관심 없는데 이거 여자 관심 있어가지고 천문학 가버리네요. 아니 별 좋아해서 별 좋아. 아니 약간 내 목적 원래 목적은 별 좋아한다 목표로 한 거고. 별 보러 갈래. 연애하고 그래, 싶어서. 그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활동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실제로 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그 천문학 동아리. 야 기타는 좀 쳐? 기타를 배우긴 배웠는데 저희 경영대 반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 반에 속해 있는 애들이 다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소외되지 않으려고. 그 학과 애들이 우르르 몰리는 동아리는 저는 막 크게 재밌진 않았어요. 왜냐면 동아리의 묘미는 학과 애들 말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전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약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근데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기도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또 삶이 우려한 것도 있고. 줌 소개팅 뭐 너 최초로 2회차 출연 시켜줘? 좋아? 어? 좋아한다. 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한다. 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왜... 여자네 얘. 그 연애네. 아니, 누구... 천만도 엄마 가릴 때 씨. 얘 봐라. 야, 누구 이래버리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은 있다는 거죠. 주성이가 넓게 얘기를 했는데 연애네. 근데 연애는 제가 아직 딱히 엄청 하고 싶다는 아닌데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하다 보니까. 그치. 일단 또 코로나 패시브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상황이 아니었어도 아무것도 안 한 것 다를 바 없잖아. 사실 똑같은 것 같고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찾아서 하는 게 그나마 이 코로나를 잘 슬기롭게 견디는 방법이 아닌가. 지금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하는 거지. 이 상황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타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나는 진짜 조금 빠른 군대 테크 한번 진짜 추천은 해.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왕 것도. 코로나일 때 그리고 나와서 풀려 있으면 노는 거지. 그리고 저는 군대는 잘 모르니까 아까 주성 씨가 막 넷플릭스 유튜브 좀 질린다 했잖아요. 근데 굳이 서울대까지 가서 넷플릭스 보지 말고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학교 사람들 좀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쉬운 대로라도 좀 많이 만나면서 재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팀플 같은 것도 비대면이지 지금 발표 같은 거 다. 아 근데 제가 듣는 교양이나 전필이 다 약간 팀플 같은 거 없고 그냥 강의형 수업이라서. 아 교양 경영인데 근데 이게 팀플이 없네. 그러네. 1학년이라고. 1학년이라서 왔어. 근데 강의형 수업이라서 뭐 마스크 쓰고 선배랑 밥약 정도는 뭐 4인까지는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밥약은 여러 번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밥약을 하고 뭐 그 뒤로는 뭐 딱히 연락 안 하니까. 보훈 해주세요. 보훈. 보훈은 이제 저 해야 이제 5월 이제 시험이 아직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거든요. 보훈을 이제 5월 달에 해야 되고. 근데 또 이러다가 시험 끝나면 그냥 숨만 쉬어도 재밌을 수도 있어. 시험 기간이니까 네, 이런 거 저런 거 겹쳐서 쳐지는 그래, 것 같아. 나는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그래. 게임만 하고 자꾸 미이민 영상을 봐가지고. 또 사회 악발언. 이민도 사회 악발언인데 일단 뭐 운동은 좀 어때? 그러네. 형은 좀 포기하겠는데 시간이 좀 있어. 운동은 좀 어때? 아 네 제가 또 운동을 또 한 몸 하긴 하는데 요즘에 좀 귀찮아서 안 하고 있거든요. 운동도 괜찮지. 운동을 한다고 너가? 운동은 좀 나 나름 근육도 있는데. 아 멋있다.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인기 많은데 일단 네. 귀엽대. 귀엽네. 일단 귀엽다가 잘생긴 거에 반대말인 건 알지? 어? 아 그런가요? 어? 야 귀엽다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 귀엽다. 그러네 그러네. 누구한테 귀엽다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형이 많이 들어봤거든. 일단 시험을 잘 끝내시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면 그냥 시험 열심히 하세요. 뭐 또 술 안 좋아하면 또 스타일이 다르니까. 맞아 그 맞아. 본인만의 그게 있는데 거긴 너 2인 1실이야? 응 2인 1실이긴 한데 이제 제 뒤에 룸메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룸메 지금 있어? 불 켜져 있어. 근데 외국인이어가지고. 뭐라고? 외국인이라네. 야 외국인 룸메라고? 근데 나도 1학년 때 외국인이랑 룸메. 야 두유노 민민민 한번 해줘. BTS 해봤어? 두유노 BTS? 홍콩인인데. 근데 나름 한국 문화 알고 있긴 한데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약간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영어를 제가 또 엄청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웬만하면 대화를 안 하죠. 이상한 줄 아는 거 아니야? 계속 혼잣말해서. 야 홍콩인하고 좀 친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경험인데 그치 그치 더 이렇게 조금 빡세게 되게 좀 활달하게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과감한 결단 필요하다. 나는 진짜 군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거가 그나마 너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중간고사 잘 아니, 시험 일단 열심히 잘 봐보는 거 추천. 넌 못 보는 것보다 잘 보는 게 나중에 더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2학년 되면은 대학교에 적응해서 노느라고 학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챙겨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저도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훨씬 안 좋아요 학점. 그래서 내일 동기들이랑 카페에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 내일 공부가 수요일날 시험 치는 첫 공부라서 아니 강의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야 다, 여기 애들 다 지금 벼락 치기 5일 전이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여기 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다 파이터야 여기. 근데 약간 또 그것도 약간 걸리는 게 다른 애들은 다 같이 서울대 경영 왔는데 다른 애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나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나중에 2, 3학년 되면 잘 안 해요. 주성 씨도 조금 1학년 때는 챙기세요. 아 근데 공부 하기 싫은데. 야! 야! 이분 하기 싫다, 군대도 하기 싫다, 연애는 망했다, 뭐 어쩌라고! 아니 이분 지금 서울대 경영 가서 이제 공부하기 싫은 거야. 80살이야, 뭐 워렌 버핏이야, 아니 뭐 하는 애야 너. 주성 씨, 서울대 경영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것, 그러니까 꼬면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케이, 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털어놓기 좀 어려웠을 텐데. 적당히 하시고 나 다음 주, 야 시험 끝나 5월달에 좀 그 중독 서실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었으면 좀 형한테 좀 따로 연락 줘봐. 그래야겠네. 아니 이 얘기만 하면 웃어. 아 연애가 좀 급한 것 같긴 하고. 아무튼 주성 씨 오늘 첫 손놈이었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공부하세요. 넷. 네. 네.